매치 함께 하겠습니다. 삼성 썬더스와 현대모비스의 경기. 티보프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티보프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네. 빠르게 갑니다. 자, 김민섭 선수죠. 네. 기량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빠른 스피드를 통해 선취점 네, 공격을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잘 봤어요. 오, 블락샷! 걸렸어요. 네. 굉장히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재는 모비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서전트를 통해서 김준석이 멋진 점은 실패. 자, 삼성도 모처럼 공격 기회 잡았는데 안쪽 투입 열렸습니다. 그렇죠. 삼성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고 인장이 되는 15세 경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차는 금방 좁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깔끔합니다. 김민섭. 자, 또 네 개 다 실패. 자, 빠르게 가죠. 네. 스피드가 있는 박준식이에요. 박준식 밀고 들어갑니다. 올려줬습니다. 득점 성공. 자, 지금도 뭐 40%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만큼 자신감 있게 플레이 펼치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들어가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고 삼성의 공격. 지금도 실패. 자, 손영준이 리바운드 해냈습니다. 자, 안쪽 투입. 잘 봤습니다. 열렸어요. 아, 그러나 슈팅은 실패. 백 풋백 득점. 15대2. 현대모비스와 서울삼성 썬더스의 U15 경기. 현대모비스가 11점 차 앞선 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은 뭐 자, 패턴을 지시했어요. 이정혁. 자,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손 올려놓습니다. 블락샷. 자, 지금 김준석의 돌파를 자,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안쪽 투입 비어있습니다. 페이크 위에 정확하게 성공. 앤드원까지 얻어냈습니다. 2를 갈고 나왔습니다. 아, 하지만 또 리바운드 따냈고 안쪽 투입. 이렇게 되면 넉점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15대11. 자, 삼성 썬더스 우리가 왜 강팀인지 뭐, 박병준도 그 기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순식간에 따라 잡았죠. 네. 올려 득점 성공. 자, 빠르게 또 도망가주네요. 박준식이었고요. 네. 자, 양 팀의 경기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박범영. 자, 박범영 선수가 원래도 손영준 오라는 사인을 한번 내주고 아, 밀고 들어갑니다. 오! 오! 멋진 득점. 자, 저렇게 손영준 선수가 조금 해줘야 되고 지금은 정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보여줬습니다. 박범영 밀고 들어가다가 깔끔하게 성공. 자, 박범영 선수가 지금 컨디션을 회복을 했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른 선수들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네. 아, 지금 강민성 혼자 하다가 마무리는 박범영의 슈팅이 정확하지 않았고요. 자, 민성이죠. 밀고 들어갑니다. 박범영 왼손 올려놓습니다. 동점. 자, 이것을 따라잡는 삼성. 역시 공격권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삼성 썬더스. 아, 이겨냈어요. 박범영 밀고 갑니다. 득점. 아! 실패. 자, 지금은 재미있는 장면이 한 자리 나왔네요. 그렇죠. 공이 네. 거의 림 위에 섰습니다. 네. 아, 득점이 될 줄 알고 득점을 외치고 있다가 제가 네. 또 실패로 번복을 할 정도로 정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아, 이 장면이죠.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을 네. 위해서는 조금 더 달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개 모두 다 실패.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박범영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뭐 높이의 우위를 점한 박범영 선수가 얘기했던 건데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심장입니다. 네, 이게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갈리거든요. 네, 강민재 선수가 네. 보여줬어요 방금. 그렇죠. 키로 찍어누르는 세기를 읽혔습니다. 박범영 직접 갑니다. 박범영 들어가지 않았고 풋백 들어가지 않았고 또 안 들어갔습니다만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아, 지금은 탁구를 보는 듯 때문에 모비스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준식 더블 클러치 실패. 자, 지금도 박범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 U15 매치 삼성과 모비스의 경기는 삼성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